안녕하세요. 영어 읽는 해석입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영어 듣기 조회수 70만의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걸려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몇분 들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듣기 강의인지 독해 강의인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여러분에게 한번 남기고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 합니다. 언제 틀어볼까요? 지금이셨겠죠? 참고로 이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이 선생님이 영어 듣기를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듣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 발음도 좋고 듣기도 아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강의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를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장 구조에는 네 개의 파트가 있어요. 단문, 긴 문장, 서술어, 디테일. 여러분, 오늘 이 문장 저랑 반복하면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 한 방에 느끼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단문. 맨 처음에 나오는 I don't think. 이게 단문이에요. 단문이 제일 쉽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런데 I don't think 들리는 것 같다가 길어지면은 뒤에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죠. It's a good idea. 이것도 단문이에요. It is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두 번째는 긴 문장. 긴 문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단문이랑 단문을 붙여 말하는 게 결국 긴 문장이에요. 그게 한번더 말해볼게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세 번째는 서술어 파트. 이 뒷부분에 보면은 달리기 시작하다라. 약간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장이 지금 이 문장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for you. 투부동사의 의미상이 주어잖아요.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있으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가져오니까. 그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네가 시작하는 것이 달리기를 round all of the New York City, 그 뉴욕 시티 전체를 all by yourself, 네 혼자서. 자, 이게 우리가 기초 국문독에서 나왔던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용법에서 많이 등장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을 지금 이 선생님께서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는 또 다른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it is start running up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달리기 시작한다. For you to start. For은 너를 위한 거지만 또 너에 관련된 거고 너의 to에는 미래 시작하다. Run을 거. For you to 전치사를 이용해서 덧붙여요. All by yourself. 우리 한번더 말해볼게요. 구조 순서대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해볼게요. 주문 장소,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뉴욕 도시 전체를. All over New York City. 완전히 너 혼자서. All by yourself. 네, 문장 전체 세번 말해볼게요. 먼저 천천히.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all by yourself.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start running around all over New York City.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인공이 말하는 이 문장이 들리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신 분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린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그 문장이 지금 아까 이 문장 우리가 반복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따라 읽음으로써 이게 이 문장의 구조가 우리 뇌에 익숙하게 즉 때려 박혔어요. 그래서 마치 이 문장이 들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듣기로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이 문장 생각해놓고 딱 한번 먼저 보세요. 이 문장 생각해놓고 여러분 해석 가능합니까?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영어 듣기를 할 기본기가 제가 눈에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영어 듣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 영어 듣기의 대본을 파고 그 대본이 적어도 80% 이상이 해석이 될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듣기 공부를 뭘 해야 된다고? 듣기 공부를 할때 우리는 진정한 듣기 공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도 못하는데 이 문장도 해석을 못하는데 이 문장도 해석을 못하는데 혹시 듣기를 공부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영어 듣기 절대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듣기 공부를 하려면 어때야 된다? 해석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하 이것은 발음이 이렇게 되고 아, for you로 for you to start가 for you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진정한 듣기 공부가 된다라는 걸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은 어떻나요?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은 듣기 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석이나 아니면 독해 강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장 구조를 분할하고 발음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원어민 발음 영상도 보여주니까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리스닝 공부에 아주 유익하고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단문, 문장, 수식하고 keep in mind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찌 한다? 해석 공부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SLTM 덕분에 영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며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다?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다.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끊어 읽기에 대한 수업도 같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끊어 읽거나 듣는 기준이요. 단복문은 알겠지만 디테일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초금도 개동도도 해석이 안 되는 분인데 어쨌든 다 듣기를 공부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시다니 속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체계적으로 해석 잘 해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역시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 여러 강의 보다가 이 영상 하나로 귀가 뚫리는 경험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착각이라고요. 해석하는 문장이 머리에 해석이 한층 더 성장했어. 봐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쩐다? 이러한 분들, 이 댓글을 달아주신 이러한 분들은 듣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해석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석 능력이 되었을 때 듣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듣기든 회화든 영작이든 모든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그 이전보다는 두세 배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